지금 들어와 있는 남미 예멘 난민들의 어떤 종교가 또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든지 또는 뭐 그 신자가 굉장히 많다든지 하지는 아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잘못 알려져 있는 또 이슬람의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우리 그 이런 난민을 계속 받아주다가는 우리가 이제 이슬람화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뭐 어떤 뭐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도 또한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슬람화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김재식 변호사님 어떤가요? 글쎄,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우려다. 예. 우리 나라의 그 난민 인정률 아까 4.1%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라고 해서 난민에 이르지 않지만은 비자를 다시 줘가지고 뭐 사회보장 혜택은 제외하고도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비율까지 합쳐도 1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무슨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뭐 어떤 국내법에 반기를 들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화가 된다는 것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어떤 그 프레임이고요. 또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도 전부 뭐 추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화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한 우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범죄가 증가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그 체류 우리나라 외국인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보다 한 13만 명이 작년에 늘었는데 오히려 그 외국인 범죄는 4만 3천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7,600 명이 또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난민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범죄가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워낙 그 난민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외국인 범죄율을 놓고 보면 그 외국인 범죄율은 줄고 있거든요. 또 그런 점에다가 과연 이걸 이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와 난민의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 범죄가 는다는 통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가짜뉴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슬람화 된다 또는 뭐 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부분 지금 가짜뉴스에 가까울 만큼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과도한 우려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슬람화 될 것 같습니까? 그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SNS 상에서 이렇게 막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그거를 애 키우는 엄마들이 보게 된다면은 저런 사람들이 다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공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방송할 때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도 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아진다고 어떤 범죄가 많아진다는 거는 진짜 기우에 불과할 것 같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통계에도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범죄가 늘어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부랑 관계기관에서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계도 정책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자 그렇다면은 혹시 이제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범죄 예방을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현재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뭐 김 변호사님. 예.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는 이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하고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보 등을 통해서 그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도 뭐 신원 확인 등의 이유로 모두 지문 날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서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가지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도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문 날인 제도가 2003년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2003년경 폐지되었다가 2010년경 다시 지문과 얼굴 정보 수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는 부분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난민이라든지 이주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도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 나쁜 생각 안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